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에 이 시간에는 진천 송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진천 송씨의 본관은 그 유명한 진천입니다. 진천이라는 그 지명이 너무나 정겹게 가슴에 울려옵니다. 그리고 시조 할아버지는 송순공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분이 진천 송씨의 시조입니다. 진천 송씨는 당나라 때 호부상서를 지내는 송주은의 칠대손 손순공이라고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송주은이라고 하는 이 어른은 당나라에서 호부상서를 지냈는데 간신들이 너무 뒤에서 모함을 하니까 신라를 계몽하는 여덟 사람의 학사 중에 한 사람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에 오셨는 모든 송씨의 그 도시조입니다. 그리고 손순공이라고 하는 이름 이분은 신라 때에 대아찬을 역임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손순공에서부터 그 밑에까지의 계대 이거 대가 이어 오는 그 문집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 대를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 때 평장사를 지내는 그 송순공의 후손 송인을 1세조로 받들고 있습니다. 서기 1125년 충북 진천 덕산면에서 출생한 송인은 어려서부터 글읽기를 좋아했고 일찍이 벼슬길에 올라가지고 관직을 두루두루 거치면서 많은 공적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찬하 공신에 오르고 고려 최고의 벼슬인 상중대강에 이르러서는 진천벽에 봉해졌습니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진천을 본관으로 삼고 손순공을 시조로 하여 진천 송씨의 문호가 열리게 된 겁니다. 진천 송씨도 후대에 내려가면서 많은 그 후손들이 번창을 했는 때문에 여기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크게 다섯 파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또이파 밑에는 또 작은 파가 많이 있으니까 자기가 어느 파에 해당하는가 하는 거는 그 어른들이 살아계실 때 어른들한테 물어놓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진천 송씨는 명문답게 유명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 주르고 주려도 다 여기에 쓸 수가 없는 때문에 또한 페이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한분한 분의 내력은 책으로도 한 권이 넘도록 많은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할 수가 없고 청남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송창 선생의 말씀을 한마디 전할까 합니다. 이 어른은 조선시대에 공조판서를 지냈고 좌찬성을 역임했는 아주 유명한 어른입니다. 이분이 남긴 말이 대인춘풍이라. 사람을 대하기를 봄바람 대하듯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간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잘 대해야만, 즉 남을 잘 대해야만 처세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 개인적으로 썩나는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봄바람처럼 훈훈한 분위기를 풍기도록 그렇게 대하는 것이 처세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대하기를 마치 봄바람처럼 온화하게 대하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진천 송씨 집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